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산경찰서입니다. 지난번에 이영 시의원 끌어내린 경산시의 의장을 우리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의장팀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고발 좀 하러 왔어. 피고 소위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산시 소재 의회 휴일실에서 공무 발언을 하는 이정원 시의원을 끌어내리라고 교사한 자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폭력교사 범죄를 저지르게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라고 고발합니다. 네, 경산경찰서에서 빨리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의장을 구속시켜버릴 것 같아.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오늘 경산경찰서에 왔는데,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원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한번 찍으면 끝까지 갑니다. 내일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퇴장. 의장팀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고발 좀 하러 왔어. 피고 소위는 2023년 6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경산시 소재 의회 휴일실에서 공무 발언을 하는 이정원 시의원을 끌어내리라고 교사한 자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폭력교사 범죄를 저지르게 법에 따라 엄벌해 주시라고 고발합니다. 추가로 이경원 시의원을 끌어내린 성명불상 2인을 폭력행위로 고발합니다. 예. 나중에 자세한 조사 필요하면. 저기 이게 공무집행방해도 된대요. 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산경찰서입니다. 지난번에 이영식 시의원 끌어내린 경산시의 의장을 우리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잖아요. 네. 경산경찰서에서 빨리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의장을 구속시켜버릴 것 같아. 네. 그래서 시간 내가지고 오늘 경산경찰서에 왔는데, 서울의 소리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원입니다. 예, 민주당 소속 이경원 의원. 예, 지난번에 끌려 나왔죠. 네. 예, 끌려 나온 후에 좀 삶이 나아졌습니까? 더 괴롭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괴롭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괴로움을 네. 덜어드리려고 네. 예, 제가 경산경찰서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경산시의회장을 고발했냐. 서울의 소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입니다. 의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특히나 이런 무도한 검찰 독재 공화국 윤석열은 입법기관인 국회도, 다수 야당인 국회도 무시하고 멋대로 하잖아요. 요즘에 국회한테 이 윤석열이 요구하는 게 없어. 법을 안 만들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을 만들고, 국민의힘은 예, 윤석열이 대통령 된 대로 입법을 활동을 안는다고 봐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야 민주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예, 저희가 경산시 의장을 저희가 고발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고발한 내용은 첫 번째 공무 집행 방해. 시의원이 공무 발언을 하는데 이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고, 두 번째 직권남용입니다. 시의원이 의제 밖에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의제 발언인데 후쿠시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발언을 중지시켰고, 또 그걸 중지시킨 것뿐만 아니라 발언을 못하게 끌어냈죠. 그래서 네. 폭력을 교사했기 때문에 그 폭력 교사 까지 세 가지 주목으로 지방 정부 등에서 또 이런 행포가 다시는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고발에 대해서 오늘 고발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먼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기 뭐 여비 한 푼 안 주는 경상 경찰서까지 열심히 와서 고발자 오늘 그 조서를 받게 된 우리 조심 백운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경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제가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전과 전공 60범으로 예,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경산시의회 규칙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제32조 2항 자유발언의 허가. 예, 의장은 본회의 개회 시에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기 위해 5분 내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5분 자유발언이죠. 예,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 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 34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위 또는 취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해야 된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위에 미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이날 이경원 의원은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했어요. 네. 계속 그 의제에 맞는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발언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국회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리려면 경호권 발동을 해요. 그런데 네. 지금 경산시에는 경호권 발동 규정안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떻게 경호권 발동을 합니까? 하게 되면 그 별도의 경호권을 발동할 때는 우선 그 우리 자치 내규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해서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예. 경호권 발동을 하게 되면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들이 와서 이제 뭐 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경찰들 역시도 본회의장 안에는 못 들어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 밖으로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 밖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경찰서에서 뭐 조사를 하러 데리고 간다거나 체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지금 뭐 경산시 의회뿐이나 대한민국 모든 지방 의회들이 네. 이런 조항이 없는 거 보면 발언 중인 의원을 끌어낸 일이 없나 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경호권 발동 조항을 넣을 텐데 네. 이런 일은 지금 처음이란 말입니다. 네. 경산시에서 일어난 발언 중인 시의원을 끌어낸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언론들이 이제 며칠 지나니까 보도도 왔는데 서울의 소리는 한번 찍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산시의 의장을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서 다른 대한민국 모든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건데 의원이 발언할 때 의장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이경원 의원은 주제에 벗어난 발언은 아니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얘기만 했고 네, 두 번째 주제에 건넜다 하더라도 발언에 대해 주의를 주고 네.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하는 건 금지라는 건 국회에서 봤듯이 마이크를 끄는 정도겠죠. 네, 그렇죠. 마이크를 끄고 그 뭐 내려와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네. 사람을 시켜서 폭력적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일은 지금 대한민국 그 지방자치주의가 시행되고 네. 처음인 것 같죠? 실제로 이번 일은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역시도 처음이거니와 전국에서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우리가 법으로서 그리고 각 조례로서 그리고 자치법규로서 이렇게 의원들의 충분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그리고 그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경산시의회에서 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산시의회 뭐 우리 경북의 대부분 지역들이 그렇고 또 아예 우리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힘 소속 그 시의원, 기초의원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경산시의회도 마찬가지 15명의 의원 구성 중에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2명밖에 없고 12명의 12명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 1명의 무소속 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든 본인의 의지대로 이게 뭐 적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네. 왜 고발을 하냐 그래서 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론인으로서 사명감을 때문에 고발했다. 박순덕에 대해서는 인면식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인데 또 내가 이 얘기한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제 참고인 조사 뭐 증거 있냐고 해서 동영상을 찾아서 보고 네. 참고인으로 이경원 시의원을 예. 좀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 예. 했어요. 네. 곧 내일 모레 연락 올 거예요. 참고인 네. 조사하러 오라고. 안 그래도 네. 며칠 전에 네.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저 경찰서에 좀 출두할 수 있느냐, 네. 예, 조사를 좀 나와서 네. 좀 몰라요. 이렇게 받아 주실 수 있느냐 네.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네, 뭐 부르시면 제가 가겠다 이렇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